와, 처렉이 휘히 요물을 획득합니다. 네, 쓰레기 트윕의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트윕기. 강화돼도 좋단 것만. 으이? 가방이다. 격분. 예지는 좀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되는데 예지가 왜 필요한 거지? 등반은 체력 팔로 한다. 이거 사야 되나? 없었어요. 이건 잘 받네. 아이고, 내가 몰랐네. 앉아도 됐네. 교훈을 쓰는 게 낫겠다. 어차피 교훈 나왔으니까 상관없어. 저혈 먹고 상자 거르고 엘리트 다조업해자. 2분 34초 만에 돌파했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엘리트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캐릭터. 약화. 심지어 막으면서 잡고 있어. 영채화? 아니, 안 막으면서 딜만 센 게 아니라 방어도 다 하면서 미친 듯이 센. 와우, 잠깐만. 아, 이런. 김노산도 와처 앞에서는 그저 화토뿌리지.
1분간 미션 안 걸리면 이 소리. 개구린데. 아, 실수했다. 손절. 아, 이거 일진 광풍 늦게 나오니까 골 때리네. 타이머가 2분인 이유는 실패 체크를 성공했을 때 성공 체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 실패하면 10,000원. 뭐지? 미션 실패하면 10,000원이 뭔 소리야? 1분대로 물먹기. 하... 물먹기 성공. 1분 안 지났어? 미션 성공. 미션 실패하면 10,000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미션 걸렸으니까 실패 아니야? 근데 1분 지난 거 아니야? 아니지, 1분 지났으면 실패지.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미션이 어려워? 실패 아닌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실패. 아 감사합니다. 아니 미션 실패하면 10,000원은 뭐가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실패해야 10,000원이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성공해야 10,000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해야 10,000원인데 실패해야 10,000원이니까? 뭔 소리야 이게? 배달원. 근데 뭐야 저게? 이거 자고 엘리트 잡자. 저거 취소를 누르면 보석 상이 100,000원이 돼. 네, 문 바꾸면 확률 올리고. 교훈 갚아야 되는데. 2막 보습을 2개 이상 맞추면 5,000원. 안전자산이지만 실패해도 1,000원 받을 수 있다. 이거 맞고 아카베코 추월까지. 그러네, 다 불러서 하나라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저 턴키,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고요함. 와우.
아유 깜짝이야, 죽을 뻔했다. 해시계 세이제이, 어차피 손절격 보낼 거니까 저지는 필요 없지 않나? 짱시계 있으니까 추월만 조금 더 잡으면 되겠다. 저거는 나중에 쓸까? 보여간 그래도 약간 안 걸리네. 타격 썼음. 보스용을 3개 제시고 3개 제시. 잠시만요. 광풍 남겨놓으려면은 정신수양을 먼저 하는게 낫겠지. 몇 대를 때리는 거야, 미친. 잡았어. 1박에서 뭐라 하지? 그냥 대충 3종 세트 고르자. 판도라 아스트롤라베 세트잖아. 세트는 아니지. 판도라 아스트롤라베 3장. 어? 휘갈김이 낫겠지? 덱마보다? 아, 다 실패했죠? 흐접이죠? 검은 별 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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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옹. 미션 실패. 이걸 실패하면 미션 실패하면 만원이 성공인가? 저건 어떻게 저 미션 정체가 뭐지? 여기 엘리트 4마리 갈 수 있네요. 도중에 빤스런도 되고. 만원 성공이야? 그러면? 미션 주신 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막에서 기생충 분양 받으면 2,000원. 해보자. 기생충 하나 받아도 와천이니까 깨지 않을까? 아, 그냥 만원 주려고 온 거예요. 아싸, 먹어야지. 19딜. 이제 휘갈김 쓰고. 교훈이 교훈을 강화한다. 미션 실패,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아이고, 코스모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 술 먹을 때 써야지. 기생충 펀딩 되고 있다. 기생충 펀드. 펀드가 아니지. 아니 펀딩 맞잖아. 나 모르겠다. 펀드가 무슨 뜻이지? 기생충 크라우드 펀딩 5,000원 모금. 내일 뭐 먹지? 아 이거 할만한가? 강섬도 되고 저거 그 뭐냐 시복도 되고 전천도 되고 광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급하면 힘들 것 같고 휘갈김 광기 이렇게 가자. 와 기생충 돈 쌓인다. 기생충은 돈이 된다. 기생머니. 기생충 접근. 기생충 심장까지 데려가주면 5,000원. 기생충 심장까지 같이 가면 5,000원. 두노봉. 추월 있으니까 정신수영 뽑을 수 있지. 기생충 또 올라서 9,000원 돼서 모든 캐릭터 파워카드 받고 디펙트 심장클 일단 그리고 진행을 먼저 합시다. 상금 3,000원 추가. 상금 2,000원 추가. 아씨 잠깐만. 야 기생충 어디갔어? 집 나간 기생충이를 찾습니다. 작고 예쁜 기생충. 이거 이제 기생충 가야 된다. 관절 부수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딜량이면은 취약 안 걸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로 가서 기생충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먼 이동을 가면 기생충이실까요? 1분 남았으니까 다음 판에 먹어도 성공은 성공이겠다. 또 뭐 들어왔지? 구슬비와 완곡하기. 구슬비가 뭔 노래지? 갑자기? 계시 그냥 두 대 때려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야 천계단 회전. 둘 다 필요 없겠죠? 추월 한 장 더 나와서 아이 잠깐만
점점 기생충 펀딩 실패가 나온대. 맛 없는 엔딩. 기생충 먹튀 논란. 추월 고요함. 시간 늘려놨다고요? 아씨, 노래방이야 뭐야? 아, 감사합니다. 추가 시간. 기생충 펀딩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19. 아, 이걸 받네. 9. 이걸 교훈각을 못 본다고. 아, 이런. 5뎀 맞으면 교훈각 가능. 아, 5뎀 아니다. 죄송. 들끓는 울화. 강화 딱 하나 남았죠. 괜히 맞기만 했네. 알파? 아, 도저히 쓸모가 없어. 아, 어떻게 생각해봐도 알파가 어떻게 알파가 쓸모 있을 수 있지? 아니 뭐 기생충이 있... 야 뭐야, 기생충이 나보다 몸값 비싼 것 같은데. 일진광풍 생충만 페러사이트 펀딩. 아니 저 남은 시간 보세요. 속총형 10번. 교훈. 포션 벨트. 해피 도약. 해피 도약 전권수양 뭐가 더 날까? 해피 도약이 낫겠지. 텅스텐 필요없지. 포션 잘 맞춰가는게 제일 낫겠다. 다음 상점 봅시다. 지금 숟가락 괜찮을 것 같은데.
순수 얼굴 춤도 놓을까? 숟가락 순수 난리났다 이제. 4만원. 와. 4만원짜리 스파게티. 맡겨만 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 예. 잘 키우겠습니다. 책임감 있고 키우겠습니다. 성공.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와 대성공.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이 민라인님 감사합니다. 손절. 기생충 펀드 대박. 아이고. 미션 성공. 아이 큰 손이 여기 있었구만. 기생충에 29,000. 기생충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29,000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이고 코스모스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이 편차님 감사합니다. 기생충계의 큰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생충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군요. 미션 성공. 아이고 데르가다님 감사합니다. 기생충 크라우드 펀딩. 아 내일 안주값 벌었다. 미션 성공. 아이 백하님 감사합니다. 뭐야 목이야? 젠장. 미래 기술로 막 목이 레이저로 찢어서 잡는 그런 기술 나왔으면 좋겠다. 터렛 같은 걸로 막 레이저 터렛. 이미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 집엔 없죠? 아이 드럽게 안 죽네. 두 달 전인가에 술 먹방 민초 싸움 때 25만인가 해서 자본금 줄어듦 이후 기모으는 중. 민초 싸움 때? 아 그때 엥? 그렇게 아이 세상에 민초대란. 내가 술방 때 안주를 민초로 골랐어야 했구나. 민트 초코 당일 배송 이런 거 없냐? 사람들이 민초 맛없다길래 25만 원으로 찍어 누른. 맛알못이네. 어떻게 민트 초코를 맛없다고 할 수 있어?
민초 인절미 슈라이. 세계가 다 빠졌네. 아, 데미지 안 되잖아. 근데 추월 있지. 그러면은 아이 숫돌. 아이 숫돌 아니야, 그냥 돌이야. 지금 마음의 옷에 없지. 그러면은 가스광고. 되게 얇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모든 램지도 카스 앞에서는 자본이 그렇게도 하긴 카스보단 돈이지. 모든 램지 썼다. 사람들에게 민초를 먹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맛있지. 아니 이거 어떻게 막어? 아 잠깐만, 깨시 미쳤나? 잠깐만. 아이 저 교훈도 안 타네. 교훈 지워야겠다. 다음 상점이지. 교훈 지워야겠다. 아, 나 목이 물린 것 같은데. 민트 쿼터로 4개 채웠어. 곰팡이 피웠다고요? 민초다니 또. 그러네. 아이스크림이면은 보통 안 피지 않나? 먹다가 넣으면 필 수도 있겠다. 어? 추월! 추월 두개 넣고 얼굴 춤 가자. 근데 그거 없지. 그게 없다. 어, 아무튼 그게 없어. 명상이 경각밖에 없어서 얼굴 춤 안되겠다. 메요도 없네. 돈 남겨봐서 메요 찾아보자. 그러면 다음 막에서 마요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교훈은 남겨놓을까? 아이스크림 플러스 냉동실인데 곰팡이가 핀다고. 연구단체에 곰팡이 기부해야 하는 거 아냐? 키키키. 아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둘 다 합쳐놨는데 곰팡이가 펴서? 막 신종 곰팡이 아니에요? 신종 괴곰팡이 출현. 네, 민트 초코에 곰팡이 핀다고 구분이나 가겠습니다. 깔깔.
주얼 하나 더 쓰고 내가 강화를 안 해서 지금 교훈 한 번 더 봐야 되지. 회피도 약도 지울까? 회피도약은 안 지워도 되겠지. 저거는 덱순환 방해 안 하잖아. 중괄호 채널 두 칸 차지하는 법. 와,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였어. 순수로 더 지울 거인 나쁜 화 적어주자. 수비도 필요 없지. 아니, 채널 포인트 적어 품절도 되는 거였어. 네. 아, 숟가락 개꿀. 아, 왜 이렇게 좋지? 아, 전천 안 타는 거 봐. 무한 전천 사기다 이거. 손절도 안 타고 신났네, 신났어. 아, 휘갈김 전천 무한 대기다. 아, 갑분선. 와, 플렉스 교훈. 포인트 많은 거구나. 아, 굉굉이. 굉굉이에서 파워카드, 파워포션을 써야겠죠? 어차피 심장이랑 저거는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고. 어, 단식각이다. 개섰거라 방어도 쌓기 슛을 선보여. 개섰거라. 저 개섰거라 멘트는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걸까? 아이, 자러 갑니다. 중간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 미션 수락 안 하면 없어집니다. 어, 내 턴. 너 지금 저 나도 너 싫어 발등이세. 약화 안 걸렸으면 잘했겠는데. 모든 캐릭터 파워카드 한 장씩. 기백 심장카드 리필됐다. 이거 해시계로 돌릴 수 있나? 해볼까?
되네? 이러니까 달팽이가 와처를 증오하지. 아, 광기도 있다. 이거는 액상 기억이. 거의 클각이죠? 에바 친구, 돈이 없잖아요. 모기색. 잠깐만요. 모기가 아니네? 그러면 상관없다. 뭔 벌레가 이렇게 많아. 아까 모기 하나 조졌습니다. 뭐가 많다. 혐기 잡기. 아, 없어요. 근데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다른 곤충이었습니다. 부복 넣어도 무한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넣지 말자. 아니, 그 왜 그 우리 기생충 돈까스 먹으러 가자. 돈까스 좋아하지. 이걸 지워 말어. 아, 그래, 가시고. 같이 가자. 이래요. 이심 썼다. 정신 수양은 그래도 남겨놓을까? 기생충. 그래, 저게 얼마짜리 기생충인데 남겨놔야지. 이렇게 지우면 이제 무한이죠. 근데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 턴에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아, 포션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다 뽑아놓고, 대식에 스택마 좀 올리고. 휘갈김도 있네. 야, 근데 아니 진짜 되게 세네요. 아니 기생충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10승선 심장 클리어를 서프트 채팅으로 갖고 버리는 왓츠의 파워. 에너지 쌓이는 거 봐. 얼탱이 없네. 히히히. 파워 접색. 파워 접색. 빠졌어요. 아, 못 넘긴다. 아, 이거 먹고 티베잉도 하자.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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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베잉 못한다. 아, 뭐야 이게. 이게 게임이냐. 그래, 이게 게임이지. 디펙트가 게임 아닌거지. 겁나 행복첨탑이네. 아이고 내 새끼. 아니, 어이가 없네. 키키키. 디펙트도 어이없고 왓츠도 어이없는데, 디펙트는 이게 죽어서 어이가 없고 왓츠는 이걸 죽여서 어이가 없어. 정말 선녀 같다. 완벽조차 넘어선.